4.3 왜곡과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4.3 유족회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당 본인인 4.3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징계를 미뤘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3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태영호 의원은 3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징계 수위가 달라진 데는 최고위원 자진 사퇴 여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 방문을 했다가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중징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국경일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4.3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되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윤리위 징계가 나오긴 했지만 유족회 등이 요구했던 중앙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4.3 왜곡과 비방, 흔들기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기대했던 유족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별도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별도로 개인적 자격으로 해가지고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판단 들고요.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중앙당 징계와 별도로 4.3 왜곡 비하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이번 달 안으로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